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콩간부장입니다. 오늘은 에픽강림 세트카드 소환권 버전 1을 100개를 오픈해보고 네스트 카드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오픈이니까 정확한 확률을 알수 있겠죠?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씩 해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차피 나올 카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지 않았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픈을 해봐야 되겠죠. 자, 네스트 카드가 나올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20개째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네요. 자, 네스트 카드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또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나오지가 않았네요. 자, 그럼 계속 오픈을 해봐야죠. 자, 이제 60개 남았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킵을 누르죠. 자, 나오지가 않았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개 남았군요. 자, 또안 나왔네요.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스트 카드가 나오는 게 맞는데요. 아, 그러면 진짜 저번에는 정말 잘 나온 거였었군요. 지금 저는 그래도 한두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이제 아니군요. 자, 그러면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아, 100개를 오픈해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진짜 무섭습니다. 야, 안 나왔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네스트 세트카드, 과연, 확률이. 야, 안 나왔습니다. 100개 오픈해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0%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0개를 오픈해서는 확률을 정확하게 알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